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입니다. 설 연휴의 첫째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암호화폐 시황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녹색등이 전반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편입니다. 큰 변화 없이 등락세를 보이고 상승 하락하는 종목이 바뀌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14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3.4%입니다. 비트코인은 0.68% 상승한 348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은 0.39% 하락, 이더리움은 0.02% 하락한 모습입니다. 반면 이오스와 비트코인 캐시는 1.08%, 1.98% 각각 상승한 모습이고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화 없이 등락세를 보이며 상승 하락 종목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정된 거래소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소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바이낸스가 1위, GB.com, OKEX가 각각 2위, 3위 내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24시간 기준 26.86% 하락한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33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49.47%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빗썸을 좀 둘러볼까요? 빗썸에서 시세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현재 1.11% 상승 중이고요. 역시 소폭의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폐들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모두 소폭의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비트를 좀 둘러볼까요? 한국마켓에 비트토렌트가 신규 상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업비트 내에서도 비트코인은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암호화폐들도 업비트 내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블록체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페이팔은 암호화폐와 비슷한 독립적인 세계통화 개발을 발표로 했다고 하는데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루크 노색은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온라인 거래 문제들의 해결 전망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색은 통화를 퇴보시킨 은행과 정부의 부패한 카르텔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세계 통화를 만드는 것이 초기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페이팔은 해당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비자, 마스터카드 등 대형 금융기관들에 너무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색은 앨런 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 X의 의사로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노색은 자신과 머스크가 분산형 암호화폐와 비슷한 무언가를 개발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8년 3분기 기준 이용자 수 2억 5,400만 명을 돌파한 페이팔은 최근 직원들을 위한 블록체인 보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회사의 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블록체인 토큰을 주게 되는데 이 토큰은 페이팔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들 사이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가 공인시장 지침을 개정,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전자 플랫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정된 암호화폐 공개 ICO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SC는 이날 디지털 자산 플랫폼 운영에 관심 있는 사람은 3월 1일까지 SC의 공인신장 운영자가 되기 위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툭사이드 알바 의장은 SC가 마련한 새로운 체계는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에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등록만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새로운 규제 틀은 공개됐지만 ICO와 관련된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될 백서는 IPO 안내서와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네, 다음은 CCN 소식입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철회했던 비트코인 ETF 상장 지수 펀드 승인을 위한 규정 개정 제안서를 31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옵션 거래위원회는 바네크 솔리드 비트코인 신탁이 발행하는 솔리드 비트코인 주식의 상장과 거래를 위한 규정 개정 제안서를 이날 다시 미 시카고 옵션 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제안서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철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미국 연방저운 셧다운 때문에 규정 개정안이 거부될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시카고 옵션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규정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 ETF 판매의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봐왔는데요. 규정 개정안 승인에 관한 결정을 몇 차례 연기했지만 금년 2월 말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CCN은 최근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서 벗어남에 따라 시카고 옵션거래위원회가 철회했던 제안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시간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락폭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오름세 보였는데 현재 이 시간 5시 정각 다우지수는 0%, S&P 500 지수 0.17%, 나스닥 지수 0.47%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코인 360 페이지로 돌아왔는데요. 크립토코인 뉴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3,500 중반 이상에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조만간 3,000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초록불 보여주고 있으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분석가 루크 마틴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가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나 신호를 보이지 않으면 3,000달러 초반 혹은 2,000달러 중반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